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네, 여름인가 싶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대천 씨는 최근에 책 좀 읽으셨나요? 그럼요. 네. 저는 최근 어쩌다 보니 재즈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감성적인 가을 남자가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또 재즈에 관한 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서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나요? 독서의 효능이요? 네, 이 독서가요. 사고와 논리력을 기르는 데도 좋지만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소개된 인지신경 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스트레스 해소에 독서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독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무려 68%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챙기는 독서처럼 저희 청신호 TV도 내 집 마련의 걱정 훌훌 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9월의 SH 뉴스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사와 전문기관이 협업해서 만든 시민 강좌 프로그램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 콘텐츠가 이제 청신호 TV에서도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사는 올 상반기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던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 콘텐츠를 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 TV에 게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는데요. 도시재생 생활기술은 집수리 코디 과정, 주거서비스 코디 과정 등이 포함된 시민 강좌인데요. 집수리 코디 과정이란 공사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함께 만든 심화 교육 과정이고, 주거서비스 코디 과정은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와 협업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디 전문가 교육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재개발원 윤영호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에서 코디 서비스 외에도 공유되는 다른 콘텐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와 유튜브를 친구처럼 지내게 하는 콘텐츠인 스마트 라이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내 곁에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플랫폼이거나 그 부분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콘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하셨을 때 고려하셨던 연령대나 주된 시청층이 있을까요? 주거 서비스는 청년과 청년 전문가 대상으로 준비했는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신 것 같고요. 집수리는 사회적 기업과 그 분야의 업계 종사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많은 주부님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시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강좌가 있을까요? 저야 모든 걸 다 추천하고 싶죠. 네. 모든 걸 다 추천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대적 흐름에서의 주거 삶과 질 쪽에 다가오는 주거 생활에 근접해 있는 주거 서비스 코디 과정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 생활기술 강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인재개발원 윤영호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빈집 일부를 활용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는데요.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은 SH공사가 소유하거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에 건설이 되는데요. 공사는 보다 많은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예,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의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이 가능해졌고요. 공사에서 최대 15년간 대출금리를 1.8%로 유지하도록 지원은 물론이고 토지임대료 또한 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로 책정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은 확 낮췄다고 합니다.
또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사한 사업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완화했고요.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이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대천 씨 혹시 BIM, 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예, 빌딩 정보 모델링,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 기술입니다. 네, 저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아, 그럼요. BIM. 저는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BIM을 빔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추진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 발맞춰서 한국 빔학회 및 대한건축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빔 시범사업, 빔 설계 지침 개발 등을 수행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는 2023년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빔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전면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 건설 산업을 선도할 공사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청렴 의식 고취와 전사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렴 UCC 공모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모집했던 공모전의 수상작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참가만 해도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정말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활용성을 비롯해 임직원 설문조사까지 거쳐 총 4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부패제로 청렴 SH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당선작은 공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고요. 또 각종 청렴 행사에 앞서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우 수상 수상에 빛나는 기전설계부 황건동 주임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평소 우리 공사의 청렴도가 실제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청렴 공모전 활동을 통해 이러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좀 확립하고자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황진이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네. 준비해 주셨는데요. 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영상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취하거나 그리고 부정청탁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보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 단어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제 수많은 촬영 과정이나 이제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때론 귀찮을 때도 있었고 네. 그리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나와 공사 직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사의 청렴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평소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청렴이랑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청렴을 실천해야 하는 순간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그때마다 청렴이란 무엇인지, 내가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청렴이란? 저에게 청렴이란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 네. 청렴 SH라는 단어를 항상 친근한 친구처럼 곁에 두고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 공사의 청렴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제 동기 우리 황건동 주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영상은 청시로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편하게 감상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바쁘신 시간 내어주신 황건동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시로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도심 속 유휴부지 활용으로 화제됐던 컴팩트시티 촬영 뒷이야기인데요. 자, 어마어마한 수상작만큼이라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신호 TV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증산 프로젝트가 잘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방도시 컴팩트 시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공공주택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들어와 주신 분들도 잘 써주셔서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컴팩트 시티 화이팅! 네, 사실 대표님들이 모이셨다고 해서 좀 딱딱하지는 않을까 저는 걱정을 했는데요. 다들 너무 유쾌하시고 또 개그감이 남다르셔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빵빵 터졌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이 설계한 컴팩트 시티 저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오직 청순호TV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슬기로운 SH 생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댓글을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처음으로 만나볼 영상은 명동의 숨은 명소가 되리라 확실하고 있는 청신호 홍보관 1호 현장 방문 영상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물론이고 리포터와 홍보관직이님의 티키타카, 찰떡 케미가 유독 돋보였던 영상이었는데요.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요. 이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 아니면 사실 카메라를 무서워하기 나름인데요. 그렇죠. 우리 직이님 방송이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우리 제임스 리님께서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꼭 가봐야 할, 꼭 알아야 할 서울시 행복주택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네. 우리 청신호 명동 홍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영서 서선우님께서는 청신호라서 옷도 맞춰 입으시고 준비성도 굿, 청신호 명동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기님은 하늘색, 맞아요. 우리 리포터님은 쨍한 바다색 셔츠를 입으셔서 두 분 모두 청신호에 대한 진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정. 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영상이 워크맨 플러스 유키즈 블럭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두 개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 피디님들도 요즘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죠. 지금 작가님 다크서클 장난 아닙니다. 어제도 밤새 모니터링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밤새셨어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댓글 몇 개 더 보자면요. 커피캣님, 사장님은 아실까? 이 영상이 또 소환되셨다는 걸 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지하짱킴, 지하짱님께서도 깨야 사장님 이러면서 카메오로 출연해 주신 우리 사장님 매의 눈으로 보시고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아직 사장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뵐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예, 두 번째 소개할 영상, 얼마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그동안 청신호TV에 올라온 영상들을 꼭꼭 압축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 SH 슬기로운 집콕 생활입니다. 네, 모든 콘텐츠들이 그렇듯 도입부, 오프닝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인상이 깊었던 게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썸네일에서 뭔가 레트로풍이라서 시선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조수미님도 같은 생각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댓글이 있었는데. 네, 오프닝만 보고 헐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네 크크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루TV님께서는 청신호TV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묘하게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심심할 때 자주 봅니다. 정말요? 네. 나연 닮았다는 댓글 보러 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명지씨 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대천씨 관련 댓글도 있었어요. 네. 어디 있더라? 네요? 여기. 네. 닉네임 개띠 아빠님께서 훈남 대처님에 대한 댓글이 없다니라고 아쉬워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난 이종석 닮았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일어난 이종석이요. 그렇죠. 전날에 라면 한 20그릇 정도 먹고 잔 이종석 배우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예. 네, 제가 코로나 핑계로 제가 가을에 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과 나연이 진행하는 SH 뉴스입니다. 네. 자, 이 댓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택상 님이 구독 버튼 생성이 안 돼서 그냥 보고만 그러다 끝까지 기다려서 버튼 찾아 구독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닉네임 파도 님,
인트로랑 부금 미쳤다. 크크크. 편집자 누구세요? 라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제작자분들. 제작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뒤에서 열심히 춤추고 계십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HT 뉴스 영상 더보기라는 클릭하신 후에요.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또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